할렐루야. 자, 요한의 산노 고세초 히라키마스.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의 산노 고세초. 요한복음 3장 5절. 도도 예수와 お答えになっ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誰でも水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に入ろうとはできない。 아멘. もう一箇所 마태 3 마태복음 7から 12まで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 3쇼노 7から 12まで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도도 요한네와 파리사이하야 サドカヤの人々が大勢バプテスマを受けに来たのを見てこう言った。マムシの子らよ、差し迫った神の怒りを免れると誰が教えたのか。悔い改めにふさわしい実を結べ。我々の父はアブラムだなどと思ってもみるな。言っておくが、神はこんな石からでもアブラムの子たち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になる。斧はすでに木の根元に置かれている。 良い実を結ばない木は皆切り倒されて火に苗込まれる。私は悔い改めに導くためにあなた達に水でバプテスマを授けているが、私の後から来る方は私よりも優れておられる。私はその履物をお脱がせする値打ちもない。その方は聖霊と火であなた達にバプテスマをお授けになる。そして手に身を持って 탁곡바오스미즈미마데키레이니시무기오아츠메테쿠라니레카라오키에로토나이히데에히데야키하라와레루아멘이노리마쇼기도하겠습니다今も生きておられる万軍の主なる神様今日も主の皆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오늘도주의이름예수그리스도이름을믿음으로 신권によって主の御元に近づいております。主の前に来ました。信仰によって近づいた者には、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必ず主は生きて働く神だと信じるべきだし、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며 そして主は報いてくださり、또한 주님은 상 주시고 私たちを永遠に保証してくださる神だと信じるべきです。우리를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主の口から出たいろんな真理の言葉に 다이스로 지식이요. 주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교모 다다시고 에르고토니요때 오늘도 바르게 얻음으로 절대니 호로비루 것도가 아리마세요. 절대 멸망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이노치노 슈가 히라이토이타 이노치노 미치다케요. 주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만을 신코니요때 사이고마데 아유미 누쿠고다 되기마시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다스케드 구다사이 도와주시옵소서. 슈 예수 그리스도 미나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이노리타시마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先週の 引き続きで ありますけど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今日の 테마와 오늘의 제목은 지식과 성패의 기준이 나ると 지식은 성패의 기준이 된다. 다다시 지식이 없나이토 호로비테 시마우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시카시 다다시 지식이 아르토.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세이코니 이타리마스.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쿄모 마타쿠. 오늘도 하지메카라 처음부터 카미사마노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니오 기준을 시대 요 통치시테루 통치시테루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오와레오라 시루베키데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카미오 시루 지식이 없나케레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지식 소노 지식을 얻으다면이 노력을 수베키다 또.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마시다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나지카타 유토. 왜냐하면은 카미오 시루 지식이 아레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소조 제스로 이노치도 치카라 우케로다 되기마스케드모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대 신고세카트니 학력과 내 정열이가 되기마스케드모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일어납니다만은 카미오 시루 지식이 다다시고 나케레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세카트가 미즈카라 스슨다 모노니 나리니코이데스. 믿음 생활을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생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소시테
ついには滅びてしまうという警告があります。그래요마침내는멸망에이르는경고警告があります。경향이있습니다。警告경고가있습니다。자今日も神様が오늘도하나님께서何とおっしゃってるのか무엇을말씀하시는가それを私たちはまだ探っ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그것을우리는또찾아볼필요가있습니다。信じますか믿으십니까神が様が語った言葉に対する知識の有無によって하나님께서말씀하신말씀에대한지식의유무에의해人生の成功と失敗が인생의성공과실패가左右されてしまいますから좌우되어지기때문에信じますか믿으십니까聖書の言葉を正しく悟ることによって성경의말씀을바르게깨달음으로인해自分の信仰生活をそこに映し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자신의믿음생활을바로거기에비춰볼필요가있습니다마루대가가미니映してみるかのように마치거울로비춰보는것처럼でも神の言葉を聞いてからも그러나하나님의말씀을듣고난뒤에도가가미니自分の姿を映してみるようなことをしない人は거울로자신의모습을비춰보는듯한행위를하지않는사람은그러나自ら自分の人生を欺く人だと스스로자기인생에사기를치는일이된다는것을야고보1장20절에서와경고하고있습니다야고보서1장20절에서는경고하고계십니다할렐루야아멘하나님의말씀은하나님의말씀은우리를이따매つけ縛りつける위한말씀이아닙니다우리를아프게하고우리를올가매기위한말씀이아닙니다하나님의말씀은우리를縛りから解放させて自由にするための言葉です하나님의말씀은우리를결박으로부터자유케해주시는말씀입니다하나님의말씀은だから徹底的に努力して그렇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은철저하게노력하여서正しく知るべきだ。바르게알아야합니다。それ徹底的に守っていくように頑張るべきだ。또한철저하게지킬수있도록노력을해야합니다。それは徹底的な約束を自分のものにすべきだ。するためですよ。철저한약속을자신의것으로삼기위해서입니다。徹底的に祝福を命を逃さないためです。철저하게약속과축복을놓치지않기위해서입니다。神の言葉を軽んじて。하나님의말씀을없신여겨正しく理解しないと。바르게이해하지않는다면은自分に苦労하지の祝福を自分で手放す。자기에게임할축복을스스로떼내는것이됩니다놓치는것이됩니다할렐루야임할대반하수는포기하는거지포기하는것이됩니다할렐루야자하지메때この言葉を見るかのような気持ちでいつも神の言葉をそう接するべきですよ。마치말씀을처음접하는것처럼하나님의말씀은늘그렇게접해야합니다。아뭐あの言葉知ってると思っていれば。아그말씀이미알고있어라고생각해버리면。それ以上皆さんの中に入っていくのが難しくなります。더이상여러분들속으로말씀이들어가기어려워집니다。初めて見る。마치처음보는。新しいもののように。새로운것。신선한기분で신선한기분으로하나님의言葉を接しないと하나님의말씀을접하지않으면뭐知ってると思えばそれ以上受け付けたいという熱度がなくなります이미알고있다라고생각해버리면더이상받아들이고자하는열정이식어버립니다아あの秋田米毎日食べてるから아저秋田산쌀을매일먹기때문에뭐이이と思っていれば아이젠됐다라고생각한다면興味もなく흥미도없고食べたという興味がない먹고싶은 마음도없겠지요それで他を求めたくなるの그리고는다른것을좀취해보자싶은생각이듭니다しかし毎日同じ秋田米のご飯が食卓に上っても그런데매일과같이아침밥상밥상에아키타산쌀이올라와도오타산언니오타산처럼아좋다毎日新しい気分で、이렇게매일과같이새로운기분으로接すると、그것을접한다면은食欲が식욕이湧いてくるはずです。올라올것입니다。할렐루야。それを見ながら他を考えないはずです。그것을보면서다른생각하지않겠지요。まあ一つの要領だけど。하나의요령입니다만은。神の言葉はいつも真新しいもんだ。하나님의말씀은언제나늘새롭다。할렐루야。아멘자요한의산노고세트대요한복음3장5절에서하나님의국이入る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도세바 하이레루카. 어찌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마가 명확히 가다레마시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조토 레인 세이레니오 때. 물과 영으로 우마레 가와라나케레바. 거듭나지 아니하면 카미노 군이 하이레나이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마오 신고 고카쿠노 아토. 신앙 고백 후에 아루 지텐데 어느 한 시점에서 미즈와 밥테스만하고 또는 물은 세례 침례를 뜻합니다. 그노 미즈와 밥테스마다리 물은 침례. 그노 밥테스마와 나니요 의미스노까? 또한 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 이치노가미노 산노 베드로 이치노 산노 21절에 있대마스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다시 료신 카미요 모도메로 다다시 료신나. 하나님을 바라는 올바른 양심. 하나님의 고코로 토리 이키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다다시고 모도메 띠고 요이 고코로 그렇게 바르게 구하는 좋은 마음 소노다메니 미즈노 밥테스마 오케르노 또한 그것을 위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미즈노 밥테스마 오케르노 또한 지분노 소레마데노 쯔미즈쿠리노 신세요 미즈니 호무루.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 짓던 삶을 물 속에 장사 보내는 것입니다. 지분노 쯔미비도 다타 진세요 오소식이시되 죄인이었던 자기 인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미적가라 아가라도끼니와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후까츠노 슈 예스니 시다가테 이쿠다미니 미적가라 알았다니 우마레테구루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 미저노 밥테스마노 의미なんですよ. 이것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샤워 아비르고도 아니마세요. 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니꾸노 아까오 개가레오 옷도스 것도 아니마세요.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쯔미요 옷도스 고이데세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쯔미니와 도도마라나이토 의미데세요. 또한 죄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쯔미토와 개짐의 어머 와카레오 쓰게테. 이렇게 죄와는 완전한 결별을 맺고 신다카노 요니요. 마치 죽은 자처럼 쯔미요 오카서 지분노 지분과 뭐 호무 때 죄 짓던 자기를 이제 장례에 보내고 장례식 치르고 그러니까 쯔미까라 하나를 때 카미노 토치니 시다가테 있고 소유 고코로 메다스노가 밥테스마데 알베기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따라 신고 고코하고 다케테와 이까니 그렇기 때문에 요치나 단계에 다룰까오 실백이 됐어요. 신앙 고백만의 단계가 얼마나 유치한 단계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고 고백하고 수로 단계와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는 하스카시 스쿠이토 이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여서 린즈오 메노마니 무카에타 토키니 임종을 눈앞에 맞이했을 때 쯔미오 소레마데노 점이요 구였다면 예수마 웃게 이랬대. 그때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점이요 가사나 우치니 신데. 더 이상 다른 죄를 범하기 전에 숨을 거둔다면. 스쿠아레루요나. 구원받는. 고유 하즈카시 스쿠요 에르요나 히도자나쿠.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닌. 신고 고코아쿠노 아토니모. 신앙 고백을 한 뒤에도. 고노요니 이키츠즈케루 히도노 바이와. 이와 같이 계속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나다즈. 반드시 미즈노 밥테스마오 우케르요나 세이카토 시나이토이키나이토 물세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미즈노 밥테스마노 이미 도리니 물세례를 받은 의미대로 니꾸노 오모야 쯔미카라와 하나레테 육신의 생각과 죄에서는 벗어나서 카미노 토치 호소쿠니 시타가데쿠 다다시쿠테 요이 고코로 모테 이키루 다메니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가는 올바르며 선한 양심을 위해 미전의 밥테스마오 웃게는다 또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래가 우리가 신고 고과꾼 왔더니 매장에서 뵙기 신고 생활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또 소망해야 할 신앙 생활입니다. 시카시 콘니츠노 크잔다치노 아까.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신고 고과꾼 하시다 모노노 신앙 고백은 했으나 교회에 출석기와 시나가라모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쯔미카라와 도모 하나레요토모 신앙 히도비도가 이쿠라 닥상 이마스데쇼. 죄로부터는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 히도비토노 소유종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수준은 미즈노 밥테스마 우케타노카 우케타나에노카 물 세례를 과연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소레스라 오버테나요나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네이티키나 닌치쇼니 카카타 조타이세요. 영적으로는 치매에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霊的な認知症って理解できますか? 영적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과 밥테스와 웃겠다 괜찮아놓을까? 자기가 물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인지 마다 점인이 도도마대로 괜찮아놓을까? 혹은 아직도 죄 속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인지 소레스라 오버티나이 크리스천다지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크리스천 霊的な認知症に 가까다이다죠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후카코 사도리마스요니 깊이 깨달으시기를 다다시코 사도리마스요니 또한 올바르게 깨달으시기를 가나라즈 카미노 군인이 하이다메니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도 세레바 이까오 오시에라했다 어찌하면 좋은지를 알려주신 스쿠인이 따로 기준이나로 예수사마노 오시에의 다이스로 그 구원의 기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다이스로 지식이고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다다시코 에르베게 되세요 바르게 얻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しかし これ こういうふうにすべきなんだけど 그렇지만 이와 같이 행해야 할 터인데 소유 지식이요 애때 からも 그런 지식을 얻고 난 뒤에도 頑張ってみようと 결심して からも 열심히 해 보자 하고 전혀 소리가 되기나이 전혀 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繰り返している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나대소나니까 왜 그럴까? それができる力がこの世にも地に人にもないからです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이 세상에도 사람 안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です 아멘 되십니까? それが可能になるようにする力はイエスの聖霊にしかないんですよ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こういうふうにしないと天の御国に入る信仰にならないことが分かっても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実行できないから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聖霊の力を求めてそれを達成しなさいってこと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달성하라라는 것입니다. これを簡潔に語った言葉が 이 말씀을 간결하게 주신 말씀이 이제도 레이니오때 알았다니 점이から 하나였대 알았다니 점이 나의 희도니 우마레 가와나이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카미노쿠니 하이레나이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 이까니 생명이센노요니 대지나 고토바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줄처럼 귀중한 말씀인지 후카코 사도를 베게세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このように 확실히 教えてます.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쿠인이 따로 기준을 고르니 확실히 教えてるのに.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기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教えられた 기준을 확실히 正しく 知る 지식이 없나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기준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가 지식이 없으면 신고국과고 다케시토이테와 아토와 이오진노요니 키테모 스쿠와레토 오모타. 신앙 고백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의 삶은 마치 이방인처럼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또 오키나 간치가 되쇼.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난또 미즈카라노 진세요 아사무쿠 신고세까지는 되쇼.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만월이 여기는 사기를 자기 인생에 스스로 하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신고세까지는 되쇼. 이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사기시가 아치니 고치니 이런잖아요. 사기꾼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시가 지분 지신 한다 뜨거든. 사기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분 지세요. 아담꾼은 지분다 뜨거든. 자기의 인생에 사기를 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유 신리의 고토바와 기이때모 지분을 어쩌시대 미나요. 희도와 희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카미노 고토바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큐약노 립보모 구약의 율법도 소려 마모로 히도니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간젠나 지유어 못 따라서 몬다 또 이때마스 율법이 온전한 자유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립보토 에바 히도비토와 율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계획이 있을 모노다 또 인식시테마스 무언가 경계해야 할 것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5절에서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닌 소레와 소레오 기이테 마모루 히도니 간젠나 지유오 못따라서 모다 또 이때마스 오히려 듣고 지키는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립보가 나니요 임스로가 와칸나 히도부터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립보모 카미노 쿠치카라 됐다 신리됐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이십니다. 카미노 쿠치카라 됐다 고토바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히도 시바루 고토바와 아리마세요 사람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소레오 마모루 히도니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律法も福音も 율법도 복음도 それを守る人には 自由をもたらす 약속をしてます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신주로히다께 아멘도 시다마리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슈로미나오 요비나가라모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슈노口から出た言葉をいかに誤解してるでしょう 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律法を守り切ってみなさいと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보십시오 そこには救いがあります 그렇다면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권이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과 서로 마음을 끼우고다 되기나 다케다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시도가 나쁜 놈. 사람이 나쁜 겁니다. 시도가 약한 놈. 사람이 약한 겁니다. 의미가 미에마스까?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율법은 해시스를 것도 아니고 율법은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완성스럽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이노치도 중요 약속이 되었어. 생명과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서로 기대 마모로 히도니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모리 깨르나 기분노 요아사오 점이부카사오 나게 그백이 됐어요. 다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의 깊음을 또한 연약함을 탄식해야 합니다. 한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되겠어? 아멘 되십니까? 난데 케이카이 스베키 하이시 스베키 고토바데 아르나라바. 만일 경계해야 하고 배척해야 할 말씀이라면 난데 신약서에 있어도 소리가 간전나 지유오 못 따라서 모르다도 오시에테마스데쇼. 왜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기록과 맞지가테마스까?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기록이 잘못된 말씀이랍니까 것입니까? 야고보서와 하이시스베키 세쇼데스까?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배척해야 할 기록입니까? 의미가 미에마스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이쇼의 리카이가 전혀 되기다나이까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시오세르바 논고 민나 계획할수록.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가 무언가 경계합니다. 이까니 요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나노카오 시르베게데세요. 얼마나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지 알아야 합니다. 미나상가 예수 우케리타나라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맞아 립보노 축가이카라 마무라이 되기나요 먼저 율법의 십계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립보노 예수마 신주로 신주도 이나가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립보노 타이메시다로 축가요 이치치 야브로 이도와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어기는 자는 텐노미크리토 관계요 무수보다 되기나고도 천국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마 학 그리스도 때 신지 마세요.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를 믿나되 축복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신절도 고백하고 기도하더니 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난 뒤에 혹가노 감히 뭐 믿다라는 연달이 다른 신들의 이름도 음란하게 부른다거나 구도 뭐 축구다리 혹은 우상을 만들 강이 뭐 가시다리 혹은 간음하거나 도로범 뭐 시다리 혹은 도둑질하거나 사체지 뭐 얻고 시다리 혹은 살인하거나 오야오 우야마와 나갔다리 혹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미나상 여러분 안속비로 간세에 대하루 안식일의 완성이신 간세에 대하루 휴지토로 레하요 야부따리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수루나라바 한다면은 그래도 뭐 예수만 신지마 또 있다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이레토 오몽노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이쇼카라와 소유 약속과 데트라이노 성경으로부터는 그런 약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마도하시다로도 이마 확실히 사도리마스.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로 믿나되 축복하시마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믿나오 유일자로 신으로 믿나오 신지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한 구주의 이름이라 믿으면서도. 혹가노 감히 감히로 믿음의 딸이 연달이 쓰러 것도와. 다른 신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두머니 태원 이기리아 딸이 쓰러놓아. 함께 손잡고 하는 것은. 사탄데끼나 고이다로 또 실베기 되세요.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자, 소유 오로카나 맞지갔다 신고까라.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또 어리석은 믿음에서 우리를 다다시 지식이니 미치고 우리를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 이노치노 스쿠이니 이따라스로 치카라와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요니와 히도니와 손자이시마세요 세상 안에는 사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라 데키로 유이치노 갔다가 예스노 세일에 삼아시가 나인데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나라바 신고 세카토 신고 국가코노 아토카라 도스베키다로카가
주발이 위에 때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요니 간단한 하나시오. 이와 같이 간단한 이야기를 2000년과 다테모 와카테나이노.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미오 시루 시로토 모 시나이자 시나이카르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미오 시로토 스루 興味가 맞다고 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흥미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 3노 7から 12마디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회개했다면이 사시 미오 무습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면와 죄미 되쇼. 회개를 함은 죄에 대해서 소문이 돼 있다. 시다가와 나갔다. 죄미요. 하나님을 배격하며 불순종한 죄미요. 구이 알았다면 따나라 봐. 불순종한 죄를 회개했다면은. 그러니 후사와시 미오 무스베와 난데스까? 자 그렇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와 하나님이 시다가오 생활도 시나사이트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뜻입니다. 점이죠. 그래서와 대대 시나사이트입니다. 이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오늘와 스데니 도끼마다 도끼가 이미 키노 네모토니 오카레테루 나무의 밑둥에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박기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때뭐 길다오 사례를 오서를 알아두거든. 언제든지 쓰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았다면 따라또 이때 안심시자 나리마센 또 회개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마 우케리로 신고 국가고 시다카라또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안심시자 나리마센요.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점이까라 하나였다 세이카츠. 죄에서 벗어난 죄에서 떠난 삶. 사실 점이요 구했다부터 알아봐. 즉 죄를 회개했다면. 점이니 도도마때 이르요나 아리야 점이요 모도메때 있고요나 세이카츠카라와 하나님을 믿기라 되고. 이제는 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죄를 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박기노 희와 약속 사테마스 또임. 심판의 날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노와 키노 네모토니 오카레테루.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에 놓여 있습니다. 사박기노 희와 약속 사테마스요. 심판의 날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따라 점이요 구했다면 때 소르카라 하나다 세이카츠 수르노카 시나이노카.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했다면 따 나라봐. 그러니 후사와시 세이카츠 수르카 시나이카니요 때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세일의 또 히데 밥테스마오 사즈케르 노슈가 주께서 세일의 또 히데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일의 또 히데 밥테스마오 사즈케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가 난이 의미스럴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크로 설교사들이가 많은 설교자들이 고려코 설교스루 케이코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일의 또 성령과 히오 불을 직가라는 요니 강가를 직가라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세일의 또 세일의 노 히노요나 직가라 따또 요니 가이샤고스로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치가이마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와 주이세트네 마태의 산노 주이세트네 알아듯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와 마태의 산노 주이세트와 세일의 또 히데 밥테스마고 사적게도 또 의미와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마태의 주니노 마태복음 12장 야 마태의 산노 주니세트노 마태복음 3장 12절 저기노 세트노 마태복음 3장 12절, 11절의 그 다음 절인 12절. 셋째 분데 셋째. 이 11절에 대한 설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12절에. 12절에 대한 설명이 11절입니다. 주 2세째와 12절에서는 무기야 아침에 때 쿠란이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고 카라와 아침에 때 쭉정이는 모아서 히노 나카에 나에 꼰데 야키 하라와레루. 불에 넣어 태운다. 자.
무기와 구란이 이래로 구라와 텐노미꾼이 또 의미되세요. 알곡을 곡간에 넣는다. 여기서 곡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라와 아스메 때 히노나카에 나올 건데 약기 하라와레로 또와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소노 히노나카와 지옥군의 히노나카와 의미하는데 그 불은 지옥의 불을 의미합니다. 고구대 이때로 세일해와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신지로 모노 스쿠이니 이따라세로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스쿠이 또 이노치요 의미시마스 구원과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고구대 희와 여기에서 불은 주니세츠는 대태그로 지고 스쿠아레나 희도 약기하라와레로 지옥군의 희요 의미스르노 12절에 나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에 태우는 불을 의미합니다. 세이레이 또 희와 세이레이노 희다나쿠테 성령과 불은 성령불이 아니라 세이레노 히또 세이레토 히와 전전치가 없노 성령과 불 그리고 성령불은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아멘. 세이레노 히와 성령의 불은 히토츠 데스 하나입니다. 히가 난노 히나노카 의미하는 데스요. 불이 어떠한 불인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이레노 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 세이레노 마데가 히요 슈쇼쿠스르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라고 한다면 그 불에 대해서 세이레노마데가 성령의까지가 히오 세츠메시데 불을 설명하여 돈나 히나노카 이 불이 어떠한 불인지 세이레노 히다 이 불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불이다 라고 설명할 때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요. 마태 산노 주이치노 세이레 또 히와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히또 의미였어요. 성령 그리고 나라베테 구노 이렇게 나열하는 세이레이니오르 밥테스마오 사즈케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마다 히노 밥테스마오 사즈케를 드리면서 불 세례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세이레노 밥테스마와 성령 세례란 구요 약속 수르시 성령 세례란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세례이며 히노 밥테스마와 불 세례란 지옥군의 희는 아까대 약기하라와르로 사박기어 임했으므 지옥의 불 속에서 태우는 심판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키마소 아멘 되십니까? 논이 나를까 돈이 나를까의 가이샤쿠와 전전 의미요 지가오 의미 못 따라서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냐 혹은 성령과 불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틀려지는 것입니다. 세일에 또 희노 베트베트는 팝테스마오 고구대와 나라베트는 오니 지금 이 11절에서는 성령과 불은 따로따로임에 대해서 나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일에는 팝테스마오 희노 팝테스마오 나라베트는 오니 즉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다 이렇게 나열하시는 말씀이니 세일은 치가라 다케다 또 가이샤쿠 기대로까라 하나씨가 성령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신고 고백하고 싶대모? 신앙을 고백했어도 점이요 그야 땜니 점이요 그야 땜다 또니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점이까라 대태그로 사바시 세이카토 신하이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바키오 깨로 밥테스마 깨로도 말한다 뜻이에요. 예, 심판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나노니 콘니치와 신고 고백하고 다케데 그런데 오늘날은 신앙 고백을 한 것만으로 각대인에게 스쿠요 에테르 까나요나 간지가 나가 이기대로 괜찮다지가 허분도 아닙니다. 마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진 듯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쇼 도연대로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세쇼 도 한단시대로까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혼돈이 도이 돼서 도이 진실로 너무나 성경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지마스까? 리카이 되기나 것도 나이 되쇼? 이해 안 되는 일 없죠. 세이쇼와 와카레아세노. 성경은 알기 쉽습니다. 마태 7노 21から 23まで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태요 읽었어. 읽겠습니다. 그래, 하지메테 요무 기모치 다 읽마쇼.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읽읍시다. 낮에 하지메 때 뭐 기모체요 말할 때 이케마센까? 어찌하여 처음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읽어야 하느냐? 사키니 나때리도부터 아마 시테르도고 마다 요무노 또요 기모치 데르도? 먼저 읽은 자들이 아 또 아까 읽었는데 또 있나 이런 기분으로 읽으면
後から来た大達さんのような人がついてこれなくなる。나중에온분들은못쫓아가지요。そうじゃありません。그렇지않겠습니까？そして、그리고これを100回読んだとしましても、말씀을100번읽었다고할지라도、もう知ってるからと思っていると、아이미알고있으니까라고생각해버리면、今得るべき力を得ることはできなくなります。지금받아야할힘을받지못하게됩니다。聖書は読んだり聞くときだんびに、성경은읽거나들을때마다、信仰によって、믿음으로、その時その時の食事をするのと同じ感覚でやるべきです。그때그때식사를하는것처럼그와같은감각으로취해야합니다。お米はもう40年も食べてきたから。아밥을40년동안먹었으니뭐다배나그때뭐아직와까대로가라어차피안먹어도다그맛아니까만복됐을까그렇다고해서배가부릅니까아직와까대때뭐다배나했던만복이나리ませんよ맛을알고있다하여도먹지않으면배부르지않습니다세이쇼와요무다기단비니키쿠도기단비니신권이어때야르또성경은읽을때마다들을때마다믿음으로받는다면레이가식구지요쓰러고되나리마영이식사를하게됩니다아멘따라いつも新しい気分で新鮮な気分で読むべきだ그때문에언제나새로운기분으로신선한기분으로말씀을읽어야합니다どうぞ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という者が皆天の国に入るわけではない私の天の父の御心を行う者だけが入るのである皆さん信仰を告白をして主の皆を読んでるから신앙고백을하고주여주여라고이름을부른다고해서神の国に入るわけではないとイエス様が今説教してるの。천국에다들어갈것이아니다라고예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イエス様がこう説教してるのに。예수님은이렇게말씀하셨는데。信仰告白だけで天に入れると思ってる人々は何でしょうこれ。신앙고백했으니천국간다라고생각하는사람들은과연어떤것일까요。皆さん。여러분。はっきり見えるでしょ。확실하게보이시죠해탈설마천국에入れない크리스찬이빠이되고또자칫잘못하면천국갈수없는크리스찬들도많이나올수있다는 것을아멘도요크리스찬과텐노미꾼이入れるか어떤크리스찬이천국가는크리스찬입니까텐노지지나를가미노미국으로옥구나오모노가入れる하늘에계신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라야들어간다는것입니다신지마또이나그러면믿습니다라고하면서도미국으로옥구나와나ければ하나님의뜻을행하지않는다면은カラになって、쭉정이가되어、集められて、결국모여모아져서는、사박기의법테스마우게되、심판세례를받고、지옥의흰화가에낭그고말했대약게하라말했대시마우또、지옥불속에던져져태워져버릴수밖에없다。先ほど読んだマタイ3の12節を信じますね。잠시전에읽은마태복음3장12절믿으시지요。할렐루야。テは22からカノヒには、22절。大勢の者が私に主よ主よ私は皆によって預言し皆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皆によって奇跡をいろいろ行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と言うだろうその時私はきっぱりとこう言おうあなたたちのことは全然知らない不法を働く者ども私から離れされ主の彼の日は主の日のことです그날은주의날을뜻합니다その主の日は裁きの日であります주의날이란심판의날을뜻합니다오그는모노도모가주님向かって많은사람들이주님을향해주여주여와다시와슈노미나예수노미나데주여주여제가주님의이름예수님의이름으로아쿠레이오이다시다리병기오이하시다리요겐시다리귀신도쫓아내고병도고치며이러이러기색기오탁산오꾸났다대와리마센까여러많은권능을 기적을행하지않았습니까이밭때지붕와독군이스쿠아레로다겨나올때이렇게뽐내면서나는이미구원받은것뿐만아니라칸물이마대오크이다다깨로다로또오모때로히도비도되쇼멸류관도얼마나많이받을까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겠지요기가소유히도비도를묶었다예사마가그런데그런사람들을향하여주께서기빨리또난또오시아로또이마시다까단호히잘라말씀하시기를なんとおっしゃると言いましたか。무엇라고말씀하신다고하셨습니까。私はあなたたちのこっち向かって。私はあなたたちのことは全然知らないと。내가너희를도무지알지못한다。こっち向かって。여러분들쪽이아니라저쪽에있는사람들。そっちじゃないから安心してよ。이쪽에있는분들아니니까안심하십시오。예사마가예수께서예사마가全然知らないとおっしゃる人々が내가너희를도무지모른다라고말씀하시는이러이러기색기마대오고나때모그사람들은여러많은기적을행하였었지만후호가놓고때로히도다치나하그안에불법이남아있었다는겁니다점이요놓아오고나때이로히도비도됐어요가다오대와한편으로는죄짓는삶을계속행하던사람들이라는뜻입니다
시카이 카레라와 기적가나갔다. 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분 다치니 기세기가 도무나오카라. 왜냐하면은 자기들에게 기적이 따르니까. 기분 다치니와 죄미와 나이 도모테타데쇼.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후호 그런 것도가 나갔다 도모테타데쇼. 자기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세이하이오 기준 세이하이노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 법칙과 와카데 나갔다.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몰랐습니다. 기세기 오고나테 이르카라.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스베테 스쿠인이 따로 지식이 못들とか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을 가졌다라던가 스쿠인이 따로 신고생까지 やってるとは 言えないってことな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기세키 오쿠나오 히도노 나카데모 매일과 같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이요 오카시테 점이니 기적카나 히도비토가 이르소데스요. 범죄했으나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 이쿠마데 소레가 와카나 히도비토가 이르소데스요. 심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모세와 40년간 기적의 나카오 이키탄데스요. 모세는 40년 동안 기적 속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시카시 약속의 토치니 하이로고토가 유르사레나쿠나타토키니.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을 때에 슈가 오시샤타노. 주님은 말씀하셨죠. 와타시노 마에데 아라소타카라. 너가 내 앞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소노 쯔미니요테 약속의 토치와 그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는 나니 요단강의 가나타의 토지를 나가며 미나가라모 아이르나이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으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보의 야마데 시누토 아나타와. 느보산. 느보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미나산. 여러분. 나제 약속의 토지에 하이르나갔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다투었던 불법이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매일같이 기적의 나카 히노 하시라 구무노 하시라. 모세는 매일과 같이 기적을 불구둥 기름 아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텐카라 후떼그로 마나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와카라 와키데루 미즈 반석에서 나오는 샘 기적이요 40년간 고난이 기적의 나카다 이끼랬다 해도가 나이でしょ. 이렇게 40년 동안을 기적 속에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스쿠이노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기적이요 도레고라이 오코났다노카じゃなくて 기적을 얼마나 행했니가 아니라 죄미카라 하나레테노카 마다 하나레테나이 도코라 아루카데세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 혹은 아직도 죄 속에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신지마시오니. 믿으시기를. 카미마 고노요니 판단시테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판단하시는데. 고유 카미노 토치 호소코에 대해서 지식이가 나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카미와 세이코 사스르다미니 약속시테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약속해 주셨는데. 고유 카미노 토치오 시라나이 무치니요테.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마다 실패스러운 이도가 이르죠 하나씩. 다시 또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곤난이 세이쇼와 오야끼니 학계도 가이테마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공공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산노 산주 록세츠.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의 산노 산주 록세츠. 요한복음 3장 36절. 온 지지와 하나님의 것도 믿고 예수를 아시되 손의 테니 스베테오 유단에 라레타. 그라 35절, 36절와 믿고 예수를 신지르 히도와 에이엔노 이노치오 에테르가 믿고니 예수니 히타가와나이 모노와 이노치니 아즈카로 것도와 나이 바카리카. 카메노 이카리가 손의 위에니 토도마루. 할렐루야. 믿고 예수니 다이스루 신고가 도대아르비키가 ここでも 확게이테마스. 성자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믿고 예수오 성자 예수님을 신지르모노와 믿는 자는 나니오에루 무엇이 있다 하셨습니까? 에이엔노 이노치가 아루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에이엔노 이노치가 아리마스 케레도모.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믿고니 히다가와나이 모노와 성자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신지나이 모노토 이와나이데
従わないものと言ってますね。여기서안믿는자라하지않으아니하시고순종하지않는자라고말씀하셨습니다。ならば信じるという言葉を言い換えると。자그렇다면믿는다는말을바꾸어말한다면従うという意味ですよ。순종한다라는뜻이되겠네요。信じる信じる口ばっかで言うんじゃなくて。자믿습니다믿습니다입으로만말로만하는게아니라。従うことですよ。실제로따라가는것입니다。イエス様の従うことは何ですか？하나님예수님을따라가는것은무엇입니까？イエス様の命令に約束に従うことなん。예수님의명령과약속을따라가는것을말합니다。아멘。それが信じるということなの。또한그것이바로믿음이되는것입니다믿는다는게되는겁니다従って信従いながら信じる人が순종하면서믿는자따라가면서믿는자가永遠の命が約束された人です영생이약속되어진자입니다しかし信じると言いながら그런데믿노라말하면서도従わない人は순종하지는않는사람은信じない人と同じく믿지않는자와같이命がないだけじゃなくて생명이없는것뿐만이아니라神の御怒り裁きまたその上にとどまっている하나님의진노하심즉심판도그심판이그위에임한다는것입니다信じるとは何かであろう信じるとは何かであるかを믿는다는것은과연어떠한것일까확실히悟りますように확실하게깨달으시기를주예수이름으로축복합니다주예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아멘마르코16-17마가복음16장17절 18절예수様がこのようにはっきりと曖昧に説教したじゃないの。예수님은애매하게설교하지않으셨습니다救われる人と救われない人の違いをはっきりと説明してます구원받는자와구원받지못하는자의차이에대해서확실하게설명해주셨습니다아멘にもかかわらず그럼에도불구하고正しい知識を求めない人たちが바른지식을구하지않는사람들이大勢많이救いから脱落しつつあること구원으로부터탈락되어지고있다는것을皆さんは切り悟って忘れてはなりません여러분은확실하게깨달으시고또한잊어버리셔서는안됩니다아멘아멘마태이16-17마태복음아마가복음16장17 18절마르코どうぞ信じる者には次のような印が伴う彼らが信じる者が私イエスの名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新しい言葉を語る手で蛇をつかみまた毒を飲んでも決して害を受けず病人に手を置けば治る。アーメン。皆さん、これがイエス様の約束でしょ？여러분이말씀은예수님의약속아닙니까？信じる者は主のしもべだけじゃなくて。믿는자는종들만말하는것이아니라。종이아니라주のしもべ。주의종。主のしもべだけじゃなくて。주의종들뿐아니라。一般信者も問わずに。일반신자들또한誰でも信じる者は누구라도믿는자는こういう権威と力が伴うと主が約束してます이와같은권세와능력이함께한다라고약속해주셨습니다しかし今日今日の神のしもべたちと그런데오늘날하나님의종들과教会の信者たちが교회의신자들이こういう権威と力が伴ってますか과연이와같은권세와능력이함께하고있습니까こういう権威と力が約束通りに伴っているならば이와같은권세와능력이약속과같이なんでコロナのみんなでみんな怖いと言って逃げて潜ってますか어찌하여코로나때문에무서워하고저쪽가있습니까응皆さん여러분イエス様は私たちにこういう権威と力を約束してますよ。예수님은우리들에게이와같은권세와능력을약속해주셨습니다。またこういう約束を知らない人と同じく今生きてるじゃありません？그런데전혀이런약속을알지못하는사람처럼살고있지않습니까？イエスの名を信じない人々と同じような生活をしてるじゃないのか？예수님의이름을믿지않는자들과별반다를것없는삶을살고있지는않습니까？イエスの名を信じる者どもは예수의이름을믿는자들은こういう権能が約束されてますから이와같은권세가약속되어졌으니世において起きる試練や患難を恐れてはなりませんよ세상에서일어나게될시련과환란을두려워해서는안됩니다どんな疫病でも恐れて隠れてはなりませんよ어떠한전염병이라할지라도두려워서숨을일없습니다どんな疫病が襲ってきても어떠한전염병이 닥치더라도예수를믿는데나올수밖에없어요예수의이름으로나야낫게해야합니다할렐루야これが예수様の약속です이것이예수님의약속이십니다こういう약속에대해서知識があって
이런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신고가 아래바 예,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스베테니 우치가치고 다 듣기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켄노가 도문하고 카미노 고도모다 아리마센? 그런 권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고유 지식이가 나이까라.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가 나이까라 신고 문화이데쇼? 지식이 없기에 믿음도 없습니다. 신고가 나이까라. 믿음이 없으니. 논 크리스천도 온나지고 흐르마우데쇼? 안 믿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코로나 구라이데 각구레름 닿더라. 코로나 정도로 숨을 것 같으면. 코로나 구라이데 카미노 마네 대티구르노 하기모토가 대키나구나 흐른다더라. 코로나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열심히 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더 무서운 게 찾아오면. 예사마까라 뭐 하나는 줄 아리마센? 예수님으로부터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이교사와 다른 것도 됐을까? 배교자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신고 종교, 이방 종교의 사람들의 것도 아니마세요. 신흥 종교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오아리니와 하이교 사자들이가 맞아 대태구로도 있대 말이야.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배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하셨는데요. 하이교 사자들과 배교자들이란 하지메와 예수마오 신지타 히도비토가 도추대 세워 묶게로 떠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도중에 예수님께 등 돌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라기로 예수를 신지 때 있다노니 우라기로 모노도모가 하이교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하이교가 나니 의미스러울까 와카리마스까? 배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카미노 군이 이끄노고 야메떼. 하나님 나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사탄이 유탄 시대 사탄으로 유턴하여 감히 세워 묶게로 것도가 하이교난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가 배교입니다. 그래서 우뚝뚝시 고토바도 아니마세요. 이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히도노 운명이 더 된다 그스럴까 또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전락하는지 오스러시 것도 개이까이 스러 고토바나 진실로 두려운 또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슈가 구르 마이니와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맞아 하이교가 오기는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히도츠 후다츠노 교회 하나 둘 교회 히도츠 후다츠노 교단과 세오 묶게로 또 하이교다도 이와나이노 하나 두 개의 교단이 등을 돌리는 것을 배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색깔이 됐기나 기보대 하이교가 오기를 전 세계의 규모로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준가 기준이 다다시 기준과 나의 히도비토가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한 자가 마도와 사렸다 기준이 시다가 대국가라 됐어요. 미혹당한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 다다시 지식교 에르고토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다다시 지식교 에르고토가 올바른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운명의 세이 하이요 사유스로 기준이라노 운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매우 파치리 아키떼 눈을 동그랗게 반짝 뜨시고 번쩍 뜨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예수만이 닥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니노 고토바니 닥해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혹가는 마치갔다 오시에니 미미오 카시다 나리마세요.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갔다 오시에니 마도와 살았다 오시에니 미미오 카스 고토와 잘못된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에 귀를 빌려주다 보면 콧소리 태반하서 고토나노 자기의 운명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바치는 것이 됩니다. 대바나서 못 되는 모노 대바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놓다 대바나서 스스로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로카나 것도가 아니마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난데 카미노 고토바 요무 다다시고 싫어고 또 남았게 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일까요? 난데 그러 대때 시대 웃고 나오고 또 난데 이야기하는가? 어찌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마무리와 마무로도 지은이라는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마무리와 마무로도 시바리까라 가요사리로 지키면 지킬수록 결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복시가 마무리 마무리연이 새겨서래와 기위식구 난가 고속수로 또 간지가수로 목사님이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하면 무언가 아주 엄격하게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속시대 시바때 와다시니 시다가와세로 삽니다 아니마세요. 여러분들을 구속시키고 결박해서 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카미니 대때 대끼니 시다가와세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카미사마카라 에이엔나를 지우오 에사세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이엔니 카요 사세로 삽니다 됐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치노 김무라상가 우리 교회에 김무라 성도가 있죠. 교단가 김무라 형제가 있는데
하지메와 고고니 기때 야 그래 야바이나 또 못다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아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시카이 카레가 구닥가레타 기까케가 아리마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가닥구나 닿다 계기까이스로 고코로가 완악했으며 또 경계가 많아 경계심이 많았던 그 마음이 구닥가레타 기까케와 강팍하고 경계심이 많았던 그 마음이 깨지게 된 계기가 폭신의 설교 기이테미타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노라니 미나산답게 야라세로 설교도 하고 때 성도들만 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미즈카라 지분과 야리나가라 미나산모 야리나사이토 쇼카이스로 설교다토 목사님이 스스로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하세요라고 소개하는 설교더라 미즈카라 미카단직 신하라 설교 시대를 복시와 믿다고도 나이까라 스스로 3일 금식하면서 여러분들도 3일 금식하세요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었다 지분과 야라나이데 미나산답게 니 오시에르 났더라. 예를 들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면 이치발이 되쇼. 거짓이 아닙니까? 신뢰하기 어렵죠. 테모 미나산이 오시에르 마이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폭시와 사키니 소센시대 야리나가라 지분과 야때로 또 미나산이모 쇼카시대 스스메르 것도다카라. 목사님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행하고 또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공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슈 미카 단지기 신하가라 우소츠쿠 하드가나이도. 매주 3일 금식하면서 거짓을 말할 리가 없다. 속고대 구닥가르다 소데스. 여기에서 그 마음이 깨지게 됐답니다. 야때미따라 그래가 오이시까따까라. 해 보니까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가 이치반다까라. 또한 이게 최고구나. 미나사님 오스스메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무라가 선언하고 또 이때마시다네. 기이테나이노? 김무라 성도가 그런 이야기하였죠. 안 들었습니까? 할렐루야. 자, 시간과 세마트 기마시다카라.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와 아노 또 요마즈니 세체메 다케시마스. 이 베드로전서 밑에 말씀부터는 읽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연노 주세체와. 먼저 요한복음 4장 10절은. 예수마가 사마리아는 온난이 묵게테노 가다타 고토바데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야고보노 이토노 호토리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미조 다논다 예사마니 물을 부탁한 예수님께 사마리아는 온난의 여인과 고이마시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私は 이호진 온나 사마리아의 온나나노니 저는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의 여자인데 난데 아나타가 와다시니 코에가케 마스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말을 겁니까? 난데 와다시토 카카와로 또 시마스까? 어찌하여 저와 교류하려 하십니까? 교류가요 교제지. 교류는 더 큰 거지. 아노 교제하려 하십니까? 또 계기까지 시대 이마시더라. 이렇게 경계하며 말을 하니. 도지 이스라엘 민족과 이호진도 가까워라요 못다나요니 시대 있다 그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사마가 난 또 오셨다 그거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시 안았다가. 만일 너가 안았다니 미즈오 노마시테 그래 또 가다 이때로 희도가 다레데로가 시대 있다 나라봐. 너에게 물을 달라 부탁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안았다가 맞아 와다시니 안았다는 호흡가로 와다시니 이노치노 미즈오 모도메테키다 하지다. 오히려 너가 먼저 나에게 생명수를 생명물을 구했을 것이다. 안았다는 호가 사키니 와다시가 담았대도 안았다가 와다시니 모도메테키다 하지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소스레바 와다시가 안았다니 이노치노 미즈오 아따에다 하지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분노 메노만이 기때 코에 가케레르 갔다노 쇼타이가 다레다를까 와칸나이까라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말을 하시는 분이 분의 정체를 모르니까 코에 가케라 할 때 뭐 케이카 쇼도 쓰러 도다 말씀을 주셔도 경계하는 겁니다. 모시 신때 있던 알아봐 예사마대 하는 것도가 만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카미노 아라와레 유일체노 스쿠니시다 로토가 와카테타 나라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소유 지식이요 못돼 있다 나라바 만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미즈카라 스슨데 모도메 데키다 하즈다 자발적으로 먼저 구했을 것이다 라는 지식이 뜻이지요. 격군이 케이카스루노.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 오히려 구세주를 경계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래바 이노치오 카키데 모도메로 하즈나. 만일 지식이 있었다면은 목숨을 걸고 구했겠지요. 매달렸겠지요. 콘니치노 크리스탄다치가 난데 신고 생각자가 이익하게 나노.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습니까? 맞다고 카미오 실루 지식이가 나이노 나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저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조국도 부모 형제도 제가 가야 가고자 했던 길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부를 다 버리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을 아직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신앙 고백 정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더욱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시바라리로 또 와카테 이나가라모 결박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노치모 오시마즈니 예루살렘으로 노보테 이쿠 토유 선겐시마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신앙하다 듣기나 교회를 쯔부삼이니 간받다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자가 예수님 다이스로 지식이 조호 다다시고 했대까라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난 뒤에는 이노치 시발할 때 고로사를 감시라나이노니 이노치 뭐 오시마즈니 엘사르무니 이것도 있대마세요. 이번에는 결박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미치니 다이스로 의미가 와카테 지식이 했다카라 이 길에 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뭐 아토주살이 되기나이시 더 이상 뒷걸음질할 수 없으며 다토에 시가 맞대트모 설령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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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발이 마셔. 열심을 냅시다.